자, 이제는 이제 항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 개발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항만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항만이 뭐 하는 시설인지 한번 볼까요? 자,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처리, 그 해양 친수 활동 등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 포장제조 등 부가가치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항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항만구역 해수면과 내수면 많이 들어봤죠? 해수면과 내수면은 뭐죠? 수상 아닙니까? 수상. 수상을 해수면과 내수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만구역은 수상구역과 육상구역, 육상구역까지 포함해서 항만입니다. 그래서 육상구역이 빠졌다. 그렇죠? 해수면과 내수면보다는 항만의 수상구역 그리고 육상구역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항만 시설. 자, 이 항만 시설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항만법에서 시험에 문제를 낸다면 다음 중 항만 시설의 종류로서 좋지 않은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항만 시설은 항만 구역 안의 시설인데 기본 시설 있고 기능 시설 있고 지원 시설, 항만 친수 시설, 항문 배후 단지가 있습니다. 항만 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항만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해수부 장관은 항만을 개항장. 오늘날에는 이런 말안 쓴다. 그렇죠? 개항장이라는 말안 쓰죠. 뭐라고 씁니까? 무역항이라는 말을 써야죠. 그래서 개항장 하면 틀리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 옛날 말이고 말이 바뀌었어. 개항장 말고 무역항 이렇게 말이 돼요.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해서 지정합니다.